2016년 인디고고에서 가장 핫했던 제품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3축 짐벌임에도 펀딩 가격 기준 배송비까지 전부 다 포함해도 하나로 8만원 정도였죠. 지금은 스마트폰 짐벌이 많이 싸졌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덕분에 반응은 뜨거웠고 펀딩에 성공한 후 이제는 정식 판매 절차를 통해서 전 세계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스노파 M1 짐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짐벌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니까 개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사전을 찾아보면 수평 유지 장치라고 쓰여 있습니다. 실제로 하는 역할도 영상을 찍을 때 사람의 손이 흔들려서 카메라가 기울어지는 것을 기계적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가벼운 흔들림뿐만 아니라 아예 자세가 바뀌어도 짐벌은 자연스럽게 수평을 유지해줍니다. 이렇게 말이죠. 스노파 M1은 짐벌이 가져야 할 정말 기본의 기능만 갖추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영상을 촬영할 때 흔들림을 훌륭하게 잡아주는데요. 이건 스노파 M1과 아이폰 6S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한 화면입니다. 흔들림을 잡아주는 기능 자체는 충분히 훌륭했으며 잡고 있을 때 그립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모터의 반응성도 충분했고 사용하는 방법도 단순합니다. 전형적인 입문자용 짐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스노파 M1은 조금 특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스노파에는 짐벌에 필수적인 조이스틱도 없고 셔터나 모드 등을 지원하는 물리키도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할 때도 핸드폰의 촬영 버튼을 눌러줘야 하며 뭔가 기능을 사용하려고 할 때 액정을 터치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불편해요. 그 대신 스노파는 영상을 찍을 때 좌우뿐만 아니라 상하도 자동으로 조절해줍니다. 보통 짐벌은 수평만 맞춰주고 상하는 조이스틱으로 이용해서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말이죠. 문제는 이것도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는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짐벌은 어느 정도 적응하고 나면 로우 앵글과 하이 앵글을 편리하게 찍을 수 있지만 스노파는 상하, 좌우가 자동으로 움직이며 구조상 일정 수준 이상의 아래와 위로 움직이는 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이레벨 높이에서만 영상을 촬영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대신 상하를 자동으로 이동해주기 때문에 조이스틱 없이도 원하는 화면을 손목의 움직임만으로 찍을 수가 있고 이거는 짐벌을 처음 사용하신 분들에게는 아주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이스틱을 사용하는 게 생각보다는 적응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스노파 M1은 짐벌의 가장 기본인 흔들림 제어 기능만 제공하고 부가적인 기능은 전혀 제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브젝트 트래킹 기능도 펀딩 시에는 지원한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어요. 아 물론 짐벌의 기본 작동 방식인 팔로우, 펜, 락 모드는 지원하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대신 정말 훌륭한 휴대성을 보여주며 처음 짐벌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바로 쓸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사용법을 보여줍니다. 특히 사용하지 않을 때 제품을 아주 작게 접을 수 있다는 점은 아주 크게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보통 짐벌은 실제 크기는 크지 않지만 가방에 넣으려면 이런 식으로 보호 가방에 수납해야 합니다. 이런 구불구불한 전자제품을 그냥 가방에 마구잡이로 넣었다가는 며칠 만에 레고 블럭처럼 분리된 제품을 보면서 슬퍼해야 할지도 모르니까요. 핸드폰을 이용해서 가벼운 홈비디오를 찍거나 여행하면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 그 외에도 정말 아이레벨 안에서 흔들림 없는 영상을 찍고자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사용하실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칭찬은 이 정도면 됐고 단점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앞에서 말한 장점 외에는 전부 다 단점인데요. 카메라 셔터 버튼이 없어서 영상을 찍기 시작할 때 화면을 터치하고 촬영을 마치고 나면 다시 핸드폰을 터치해서 촬영을 종료해줘야 합니다. 여간 귀찮은 게 아니에요. 게다가 모드 버튼도 없어서 촬영 중간에 짐벌의 고정 방법을 바꾸려면 영상을 찍고 있는데 화면을 직접적으로 터치해줘야 합니다. 오마이갓. 구조상 로우 앵글과 하이 앵글의 촬영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단점이고 조이스틱도 없고 오브젝트 트래킹 기능도 없어서 그것도 아쉽습니다. 특히 개인 방송용으로 짐벌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오브젝트 트래킹 기능은 정말 좋은데 이게 안 되네요. 게다가 한국 정발 가격은 10만원대 후반이니까 다른 저가형 3축 짐벌과 가격은 동일하거나 살짝 높은 편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10만원대 짐벌 스노파 M1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점도 많았지만 엄청난 휴대성을 가지고 있고 흔들림을 잡아주는 기능만큼은 준수하기 때문에 가벼운 홈비디오 촬영이나 여행용 비디오 촬영 용도로는 상당히 매력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문적인 촬영 용도로 사용하신다거나 뭔가 나만의 색다른 영상을 찍기 위해서 구매하신다면 여러가지 기능의 부재와 각도의 제한으로 아쉬울 수 있다는 점을 전하면서 영상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바일 포켓 매거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방송에서도 만나면 더 재밌겠죠? 그럼 안녕!